자,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지문이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유류분이라든가 뭐 웹페이지 보기 문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가나 지문, 아도르노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웠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한 내가 2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이 가나 지문이 해결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이 지문 자체가 세 지문 중에서는 그 근본적인 독해력과 되게 직결되는 느낌이라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랑 7번 문제를 봤을 때 확실히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고 싶은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지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라서 가장 뭔가 좀 해설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첫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무 해설할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생각을 안 한다는 점. 그러니까 절대 그게 뭐 비하의 말이 아니라 읽기에 급급한 친구들이 한90% 이상 일하는 거야. 그렇게 했지 1등급이 4%니까 그쵸? 이 지문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뭐 상품으로 전락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까진 뭐 괜찮죠? 예술은 상품이다? 뭐 그렇구나 하면서 시작을 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했을 때 벌써 딱이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고.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뭐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문장을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좀 납득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 시험지를 처음 풀었을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약간 예술이 상품인 건 알겠어. 본질을 상실했다.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부조리를 뭐 은폐하고 있다? 살짝 좀 뇌절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했어. 뭔 말인지 알아? 나는 반응하면서 읽다 보니까 아니, 도르 형이 대중예술은 상품이야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1번 해서 대중예술은 상품이다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제 1번 뭐 본질을 상실 이것까지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 뭘뭐 은폐한다 이러니까 아니 뭐 예술이 뭘 은폐까지? 약간 좀 음모론 같은 느낌. 살짝 불편하지만 납득하면서 읽는다는 거지. 일단 뭐 알겠어 형 이러면서 읽는 거야. 이해돼? 그 생각 없이 본질 상실했구나 은폐했구나 이게 아니라 은폐? 좀선 넘네? 이러면서 읽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이해되니? 자, 그래서 아도르노가 보낸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또 얘기하잖아? 또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상품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윤을 극대화를 위한 상품이고요.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싶고, 뭔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이구나. 아니, 이건 당연한 건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쳐다봐 줘야 된다는 거지. 상품인 건 알겠어. 근데 이윤 극대화, 표준화, 오케이 하면서. 근데 대중예술에 규격성으로 인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봐봐. 앞에서 표준화되어라고 했잖아.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규격성으로 인해라고 했죠. 그죠? 그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생각하는 거야. 규격성? 방금 말한 표준화랑 같은 맥락인 건가? 요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는 거야. 같은 말을 같게 보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 이 부분 좀 중요했는데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됐다. 아니, 표준화됐다라는 말 방금 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뭐가 표준화가 된 거니?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가 됐대요. 앞에서는 뭐가 표준화가 됐는데?
앞에서는 예술이 상품화가 되고 예술이 표준화가 되고 한 건데 여기서는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었다며 범주가 다르다 이거야, 그렇지? 앞부분은 예술이면 뒷부분은 감상하는 사람.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다르지 않게 뭐가 된 거야? 표준화가 된 거죠. 특히 자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아저씨가. 자 앞부분에서 이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뭐 예술이 상품이 된 거 알겠다 이거야, 그치? 예술이 상품화 된 거 알겠고 예술이 표준화가 된 거 알겠다 이거야. 표준화 됐어. 근데 이 첫 문단의 뒷부분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예술 말고 감상자 얘기한 거잖아. 감상자. 예술과 감상자는 다른 거잖아, 그치? 다른 거잖아. 그래서 예술이 일단 표준화 됐는데 이 개인의 감상 능력도 역시나 표준화가 됐다는 거지. 얘도 표준화가 된 거고요. 예술이 상품화가 된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뭐까지 상품화가 됐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감상자의 개인의 이 정체성, 요 정체성도 뭐가 됐다는 거야? 상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가 이렇게 얘까지도 상품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 첫 문단 읽었을 때 납득하면서 읽었어야 되고요. 모든 강사들이 얘기하겠지만 범주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읽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범주를 좀 구분하면서 읽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잘하는 친구들은 이 문단의 첫 문장을 보자마자 하는 생각이 있어. 무슨 얘기냐?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을 보자마자 잘하는 친구들은 뭘 생각했을 것 같아?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문단이 바뀌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앞 문단과의 연결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딱 봤을 때, 다른 거를 하나로 통일시킨다고? 통일시킨다면은 표준화랑 혹시나 관련이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했다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해되니? 표준화인가? 이러면서 하나의 가치 체계로 환원을 거부하는 거를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그렇죠? 이건 동일성, 이건 비동일성. 예술은 이러한 환원. 어떤 환원이요? 하나의 가치로 환원되는 거. 이거를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즉 뭘 거부하는 거야, 사실상? 표준화를 거부하는 거죠. 앞문단에서 예술은 표준화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는 게 맞잖아, 그치? 표준화가 된 걸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 1문단과 연결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해야 된다고. 그치? 앞에 예술이 상품이 된 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 상품 되는 거 거부해야 맞지. 그래서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난 이 부분 읽었을 때 또 생각했어. 아, 도르 형 또 선 넘는데? 이 생각. 아니, 그러니까 상품이 안 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 꼭 저렇게까지 뭐 불쾌해질 필요까지 있나? 좀 뇌절이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는다. 근데 이게 원래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2 때 배웁니다. 고2 때 교과서가 문학, 그죠? 언어와 매체, 독서, 3C이거든요. 학교마다 달라. 셋 중에 두 개를 보통 한단 말이야. 독서 교과서에 써 있다고. 독서란 뭐야? 필자와 독자 간의 끊임없는 이 유의미한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 그치? 도르 형은 이제 야, 상품 되면 안 돼. 불쾌한 게 돼야 돼. 불쾌한 거? 아무튼 오케이. 자, 그에게 있어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봐봐.
방금 전에 예술이 불쾌한 게 돼야 된다며. 그지? 근데 예술은 뭘 해야 된대요?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며. 그지? 그러면 뭐 세계의 본질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뭐 불쾌한 거라는 건가? 붙여서 읽으면은 괜찮다 이거야. 그지? 예술은 불쾌한 게 돼야 되고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돼. 그럼 불쾌하게 하는 게 본질을 체험하게 한다? 그럼 세계의 본질을 좀 불쾌하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읽는 거라고 문장을 붙여 읽는다는 거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아까 전에 1문단에서 예술은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다른 본질이기는 해. 그러니까 1문단에서는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거고 여기서는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간 본질이란 단어가 반복되니까 좀 관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시험장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아까 본질 얘기했었는데 본질 얘기 또 하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추하고 불쾌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하고요. 비정형화된 모습이어야 하고요. 그지? 그 다음 뭐야?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 이것도 뭐야? 아까 전에 1문단에서 부조리 뭐 은폐한다며. 이해되니? 내가 그 부분을 그냥 생각 없이 읽었으면 이게 안 보였을 수도 있거든? 근데 아까 1문단에서 부조리를 은폐한다고? 선 넘네? 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돼? 아, 은폐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게 해야 된다고? 이 생각이 가능한 거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지문 읽을 때 생각을 안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생각 없이 읽으니까 뭐 유기성이고 뭐고 뭐 안 돼 그냥. 그냥 이렇게 다 뇌를 통과해 버린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 문단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보시면 도르형이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 그치? 아도르노가 첫 번째 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비동일성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동일성을 딱 보자마자 이거 혹시 표준화? 안문단에서 얘기한 표준화? 당연히 얘는 지양해야 될 거고 오히려 비동일성을 지향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뒤에 붙으면서 비동일성을 지향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라고 한다면은 상품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상품이 되면 안 되고 뭐 불쾌하고 막 그래야 된대. 또 예술은 비정형적인 모습이어야 하고요. 또요.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하고요. 또요. 부조리를 또 체험하게 해야 된대. 이게 비동일성을 지향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셔야 된다는 거. 그지? 같은 맥락으로 보이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전에 뭐 1문단에서 본질 어쩌고 했었는데 이러면서 본질 표준화는 여기 그러니까 부조리 은폐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조리 여기 1문단과 2문단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사실상 그치? 아마 모든 강사들이 강조하겠지 유기적으로 글을 읽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맨날 얘기한 두 가지밖에 없어 능동적으로 읽을 것. 두 번째는 유기적으로 읽을 것. 아니 두 개 말고는 애초에 방법이라는 게 없다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얘기냐 봐봐. 우리가 만약에 지문을 볼 때 원래 아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얘기야. 그렇지? 예를 들면 뭐 K-POP 4세대 걸그룹 대란, 뭐 대전 겁나 나왔다 어쩌고저쩌고. 아, 나 K-POP 알지 이러면서 뭐 이해가 잘 되겠지? 그 왜 이해가 되냐? 왜 이해가 되지? 원래 내가 평소 알던 내용이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치? 알던 내용이 뭔데요? 스키마가 알아서 활성화가 된다고. 물론 나 같은 아저씨는 뭐 뉴진스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뉴진스에 아무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모른다고 누가 있는지. 아이브도 몰랐대. 동생한테 아이즈원 이랬다가 동생이 뭐 아이즈원이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아무튼 몰라. 근데 아는 내용이 나오면은 뭐 이해가 잘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보는 수능에서의 비문학은 뭐야? 아도르노를 우리가 평소에 알겠냐고. 아도르노 반갑다.
평소에 내가 너무 관심 있었던 아도르노에 대한 글이 나오다니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스키마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문에서 이렇게 1문단에서 제시한 내용, 이게 내 스키마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2문단 읽을 때 1문단 내용이 활용이 되면서 2문단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죠? 1, 2문단이 이해가 돼야 3문단이 이해가 되는 거고, 늘 말하지만 1등급이 보는 지문과 5등급이 보는 지문 텍스트의 어떤 내용은 똑같잖아. 그치? 1등급이라고 아도르노 알아? 모르잖아. 알아요? 아, 알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내가 너무 무시했네. 아무튼 모른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뭔 차이라고 했어? 내가 이 주어진 내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1문단에서 애초에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 상품이 됐지, 그치. 본질 상실했다고, 은폐한다고, 선 넘네, 표준화를 시킨다고, 감상자는 이렇다고 막 열심히 첫 문단을 읽어서 2문단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읽은 내용을 활용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비문학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애들이 생각하는 비문학의 이해는 약간 이거지. 약간 내가 그 뇌가 있고 눈이 있어. 손이 이렇게 있어.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읽을게. 그럼 뇌가 알아서 이해하라고. 뇌한테 야 네가 알아서 이해해. 근데 뇌는 어떻게 해? 이해 안 하잖아. 뇌 쌩 깔게 이러고. 쌩 깔게. 선 손지 선지 나 오답 고를게. 요거 반복이야. 애들은 자기 뇌가 뇌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운다고. 나 그냥 읽었으면 네가 알아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본 것과 내가 이해한 것과 이걸 짬뽕 시켜가지고 아무튼 내한테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 맞지만, 그지?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똑같아. 사실 이거 1년 내내 강사들이 하는 얘기야. 내가 지문을 능동적으로 읽고 있나? 앞에 나온 내용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나? 이게 다야. 봐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아도르노는 쉔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하에 저항하면서도 동일하에 저항하는 건 맞지. 근데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를 높게 평가한대요. 왜 높게 평가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능동적으로 읽는 거라고. 근데 열의 아홉은 어떻게 읽는다고? 아, 높게 평가하는구나.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야. 이해되니? 높게 평가한다면 왜 높게 평가하지? 이 생각 하는 게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오빠 헤어져. 아, 헤어지자고? 오케이. 아니,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야. 왜 헤어지자고 하지? 이게 맞잖아.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하려는 폭력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어휘 같은 경우도 물론 나의 어떤 스키마로서 배경지식으로서 활용이 될 텐데 막 저항을 막 직접적으로 얘기해. 막 계몽을 막 빡세게 시켜. 그지? 아까 동일하는 뭐라고 했니? 동일하는 표준화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왔어야 된다고 이미. 이해돼?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몽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 탕수육은 찍먹입니다. 콩국수는 때려주고도 설탕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몽을 시켜. 계몽이긴 하지만 이건 뭐 하는 거야 사실상? 표준화를 시키는 폭력적인 의도인 거잖아. 이해되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탕수육은 부먹인데 이럴 수 있지만 아저씨가 부으려고 하는 순간 손바닥 때리면서 어허 어딜 감히 찍먹이지. 이거는 비동일성을 동일하려는 폭력적인 의도인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저항, 계몽을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은 동일화, 아, 뭔가 표준화를 시키려는 폭력적인 느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납득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 한 문장을 이해할 때도 능동적으로 내가 이러지 않을까? 앞에 나왔던 동일성은 표준화니까 이러지 않을까? 저항이나 계몽이 이런 의미니까 이런 거지 않을까? 이게 빠르게 머리가 알아서 뇌가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쉔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보자마자 반응해야지. 불쾌함 어디서 봤어? 앞문단에서 봤잖아. 예술은 자국으로 불쾌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하는 거. 그래, 불쾌함이 다 비동일성 지향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동일화의 폭력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막 대놓고 막 저항 개몽 이게 아니라 안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부조리에 대한 체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뭡니까? 안문단과의 연결이라는 거죠. 3문단, 뭐 사실상 이제 예시를 든 거지. 쉔베르크 전위 예술이라고 하는데, 전위 예술. 이 전위 예술에서 어떻게 한 걸 높게 평가하냐면은 저항이라든가 이 계몽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게 좋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직접 X야. 왜 직접 X일까? 라고 했을 때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동일화고 오히려 이거는 폭력이다 이거야. 이해됐죠? 아까 했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쾌함에 대한 체험이 돼야 되고 또 뭐라고 했냐 여기서 비동일성에 대한 체험이고 이게 곧 그래서 안문단에서도 얘기를 했다 이거지 그치? 무슨 얘기야 했을 때 어떤 비정형성, 불쾌함, 부조리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겠지. 요게 이제 3문단 내용이었고요.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은 사회적인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자, 예술은 사회의 산물이래요. 그래서 미학은 그 작품은 또 뭐야? 예술이겠지? 예술에 깔려있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했는데 자, 이 고통스러운 상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 앞에서 뭐라고 했냐? 이 사회의 뭐 부조리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뭐 부조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불쾌한 거? 본질은 불쾌한 건가? 기억나니? 내가 얘기했던 거? 그치? 약간 본질 한 다음에 불쾌해야 되는데 왜? 본질이 불쾌한가? 뭐 이런 생각 앞에서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 문단을 봤을 때 아 뭔가 아무래도 아도르노는 이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좀 주목하나 보다.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주목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비동일성 자체를 속성화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했을 때 그냥 오케이가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가의 마지막이었고요. 4문단 보시면 아도르노가 뭐라고 얘기했냐 결국엔 사회적인 산물이 예술이야. 그치? 사회의 산물이 예술이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다 무조건 막 헬, 막 쉔, 막 이런 것만 있진 않잖아,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 도와요, 뭐, 연민, 막, 부리토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사회는 지문 내내 뭐였냐, 사실상? 막, 부조리함,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술에 침전되어 있는 어떤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고통스러움. 그지?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제 읽어내는 게 미학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가지문을 잘 읽어야 사실 늘 말하지만 나지문을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었잖아, 그렇지? 내가 이거는 해결지문 이후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가나지문의 연결성은 수능에서는 분명히 훨씬 강할 것이다. 뭐 실모 같은 경우에는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떨 땐 잘 내고 어떨 땐 조금 아쉽고 이런 게 있겠지만 적어도 수능에서는 한 회차만 만들면 되니까 교육과정에 맞게 가나지문이 엄청 이 엄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될 거다. 작수, 해겔, 아도르노 진짜 잘 만든 가나지문인데 저는 이 나지문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가도 중요하게는 나지문 잘 봐. 나지문 진짜 중요한 게 이 9편 끝나고 나서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평소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이런 추론 문제 어떻게 푸나요? 이런 비판 문제 어떻게 푸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나 그게 궁금해졌다 이거야. 이해돼? 예전처럼 막 내용 일치가 아니라 막 추론 물어보고 보기 문제 나오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따가 보겠지만
당연한 얘기인 게 지문을 일단 이해를 해야 뭘 추론하든 말든을 하지. 지문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추론만 잘하는 법이 있을 리가 있겠냐고. 수학에서 내가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삼각함수의 비율관계 이런 걸 어떻게 뭐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거를. 이해되니? 뭐 적용 문제 어떻게 풀겠냐고. 똑같은 얘기야, 그치? 추론 문제만 잘 푸는 법 있을 리가 없어요. 보기 문제만 잘 푸는 법 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게 6, 9월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리트 지문 뭐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좀 급발진해가지고 막 뭐 리트의 어떤 만능서를 주장하는 거는 솔직히 그 사람 리트를 얼마나 풀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늘 말하잖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질문자 미적 2등급 수학으로 쳤을 때 지금 저 킬캠 뭐 80점인데 너무 슬퍼요. 댓글 확통 5등급 그 정도면 괜찮은 듯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대답 2등급이 정말요? 뭐 5등급 그 정도면 충분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인터넷 수험생 커뮤니티에 내가 봤을 때는 이 뭐랄까 악습이란 말이야. 악폐습이야.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 왼쪽에 등급이랑 모의고사 평균 성적 써놔야 된다니까 답변 다는 사람이랑. 아무튼간에 똑같은 거야. 요새 6, 9월 트렌드 보니 리트가 필수인 듯 작성자 6등급 뭐 이런 식으로 리트가 필수인 듯 댓글 다는 사람 높은 2등급 여태까지 리트 안 풀었는데 꼭 풀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근데 리트를 내가 하지 말라 이건 아닌데 확실히 리트에서 요구하는 추론과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추론이 조금 달라. 평가원 추론은 진짜 완전히 지문 이해 기반에서 완전 이해도를 물어보는 추론이고 리트는 좀 더 그게 좀 간결한 느낌이란 말이야. 나 지문 되게 중요해 잡아 그런 의미에서.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대. 아, 딱 요 첫 문장 보자마자 물음표가 떴단 말이야. 아도르노가 뭐라 했다고? 예술이 자율적이래. 이게 왜 물음표일까? 우리 가에서 도르가 얘기한 예술은 뭐였어?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고 방금 전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회적인 산물이고 그지?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어낸다며. 근데 진짜 어떻게 예술이 자율적이냐고. 그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비문학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 가에서 한 얘기랑은 다르잖아요. 했더니 이제 필자가 뭐라 그러냐. 예술이 그 사회적인 건 맞고 맞는데 사회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사회의 본질 아까 가에서 봤던 거 그렇죠?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아 가에서 한 얘기가 뭐 이 얘기구나가 이제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나의 1문단 선생님 말씀은 아까 가에서 한 얘기랑 연결했을 때 예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사회가 있을 때 아까 가에서 이제 예술은 뭐 사회의 뭐 본질을 어쩌고 해야 되고 부조리함을 어쩌고 해야 되고 이런 체험 뭐 비정형성을 어쩌고 해야 된다는 게 떨어져서 이렇게 예술이 직시하니까 이런 것들을 직시하니까 얘가 예술이 자율적이라는 뜻이군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왜 자율적이야? 했다가 아 이런 느낌으로 자율적이라고? 이게 돼야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못한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렇구나. 이러다가 날아가는 거고.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대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봐봐. 이게 왜 갑자기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왜 제공할까?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부분 되게 중요했는데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 이게 왜 비판이 성립할까부터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 이게 아도르노의 미학이야 얘들아 그치? 가에서도 우리가 읽었고 나의 1문단에서도 자고로 예술이란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거잖아.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기존의 근데 예술 예를 들면 기존의 예술 예를 들면 세잔이 뭐 사과를 그렸어. 짜잔 사과 그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 거야? 뭐라고 비판하냐?
야, 너가 그린 사관이 이 사회의 본질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본질과 지나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본질과 무관한 거 아니야? 요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지. 이해돼? 세전이 사과야. 해, 잘 그렸지? 이랬더니 그거 보고 그 사과는 본질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 어? 그냥 사과 그린 건데. 세계의 본질을 직시하고 부조리함을 담아내야지. 넌 지금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그저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왜 비판하는지 알겠어? 이 비판도 그냥 비판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와서 비판하는 거죠. 이해돼? 이걸 가지고 와서 이해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단 봤을 때, 하지만 딱 보자마자, 저도 그렇고,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세잔 보자마자, 뭔가 아드로노 깔라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아, 진짜 하지만만 봐도, 해겔 느낌인가? 도르를 깔려고 하네? 이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고. 당연한 거 아니냐? 친구한테, 야, 친구야, 점심에 피자 먹을래? 친구가, 피자? 맛있지? 하지만 하자마자, 아, 이 새끼 피자 먹기 싫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 어떻게 까는지 봐봐. 이 부분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어적으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나는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바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바로 또 물음표야. 바로 물음표가 떠야 돼. 떴어야 된다고 봐. 왜? 지금 아까 아도르노가 비판한 포인트는 뭐야? 너의 예술은 세계의 본질과 무관해 이거잖아? 했는데 여기까지 말했을 때는 갑자기 반박이라고 제시를 한 게 나의 주관일 뿐인데 이거는 정확한 반박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했다고. 반박을 할 거면은 아닌데 이것도 세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건데가 돼야 반박이 맞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이해되니? 그냥 주관인데 이게 어떻게 반박이 되지? 했는데 그 다음 문장까지 읽으니까 아, 뭔 말인지 알겠다가 되거든.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 이 예술가의 주관은 주관인데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 누구? 예술가. 관념이 뭔데? 주관적 인상을 재현했어. 뭘로? 사과로. 할 수 있겠니? 이거 하셔야 되거든.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가였던 관념, 주관적 인상을 미술 작품으로서 재현한 거다. 즉, 감각될 수 없는 것, 나였던 주관적 인상과 관념을 감각 가능한 예술 작품으로 구현한 건데. 그게 왜요? 했는데, 자, 세잔의 작품은 그냥 눈에 보이는 특정 어떤 사과를 그린 게 아니라 이 부분 중요했죠.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참모습 두 글자로 아, 본질. 자연의 생명력, 농부의 삶,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까지 읽으면 다시 또 편안이 되는 거지. 약간 좀 불편러 느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왜 했다가 아, 그렇다면은 인정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문단 딱 읽었을 때 이 문단 굉장히 중요했는데 처음에는 하지만 이러면서 킹치만 이러면서 하지만 한 다음에 갑자기 이게 주관적 인상이래요. 주관적 인상일 수 있잖아. 예술가의 주관일 수 있잖아 했는데 처음 했던 생각 아니 딱 봐도 이거에 대한 반박이어야 되는데 이게 반박이 되나? 예술가의 주관인데 어쩌라고? 이게 어떻게 반박이 되는 건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보니까 이 세잔의 작품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예술가가 있고 예술가 감상하는 주체 바라보는 주체가 있고 여기 세계가 있고 그죠? 뭐야 이 세계의 어떤 참모습 그죠? 바라보는 세계의 참모습 이거를 바라본 예술가의 사유와 관념 이 참모습을 사유와 관념을 통해 재현했다는 거죠. 사유와 관념을 예술로서 재현했다. 이라는 거는 뭐야? 이 앞에서 얘기했던 본질과 유리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무관한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죠.
세계의 참모습을 직시하여 그린 거니까 아닌데 무관하지 않은데 나도 세계의 본질을 구현한 건데 라고 역시나 반박을 해야 맞는 거잖아. 이해돼? 그 논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본질과 무관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사과 그렸네 이러니까 어? 억까네? 이런 거지. 님 왜 억감? 저도 세계의 본질 보고 세계의 참모습 그린 거임? 이래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봐봐. 이렇게 읽어야 6, 7번이 그냥 쉽게 풀려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지 이제.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로용 가에선 얘기했어, 이거. 가에서 얘기했지. 그렇지? 가에서 했던 얘기야.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부조리에만 국한시켰었잖아. 그죠? 또 이제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했었죠. 괜찮니? 다 가에서 도르가 했던 얘기들이잖아, 그치? 이해돼? 뭐 세계의 본질을 뭐 체험하게 한다면서 무조건 비정형적이어야 되고 세계의 본질은 무조건 부조리여야 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어. 그치, 깔만해 이 생각했어, 나는. 아도르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떠나서 필자의 관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지? 세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뭐 세계에 아까 말했듯이 행복, 희망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무조건 뭐 다 부조리 이랬으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죠. 부정되고 있지. 예술가의 주관을 부정하고 있잖아, 아도르노는. 그치? 왜? 예술가가 아까 전에 뭘 재현, 세계의 본질 재현했을 때 농부의 어떤 막 가치 있는 삶, 자연의 생명력 이런 것도 다 뭐가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세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 세계의 참모습이 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아도르노는 이런 거를 다 부정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 얘가 말하는 본질은 이게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3문단 봤을 때 대놓고 이제 아도르노를 비판하는데, 너 아까 전에 가에서 얘기했을 때 네가 말하는 어떤 세계의 본질이라는 게, 본질이라는 건 너무 막 부조리, 막 비정형적인 형태, 이런 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냐. 그치? 근데 세잔의 작품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세잔의 미메시스. 미메시스에서 아까 안문단에서 뭐라고 했냐. 막 생명력, 이런 것들. 생명력, 농부의 삶. 이런 것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는데? 본질일 수 있는데. 그지? 아도르노는 그거를 부정한다 이거죠. 너는 이거를 부정한다. 그냥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비판.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다가 국한시킨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이미. 이해돼? 작수 해겔 같은 경우에서도 나지문의 글쓴이가 해겔의 정반합을 어떻게 까고 있는 건지를 이해했어야 한단 말이야. 해겔아, 너 정반합 얘기하면서 그게 맞냐? 그게 진짜 상향적 수렴이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하나가 사라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결국엔 얘도. 자, 한편 같은 얘기야 계속.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잖아. 그 무슨 뭐라 얘기하냐, 여기서.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까일 수도 있죠. 그죠? 아도르노가 무조건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해, 비정형성을 추구해야 돼 했을 때, 야, 네가 하는 게 표준화 아니야? 네가 지금 표준화하고 있네, 까일만 하잖아. 이해되니? 아도르노가 했던 얘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특히는 현실 속에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하는데, 예를 들면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예술이 아닌 이런 어떠한 주관조차 없는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라는 건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1번이고요.
또한 너는 대중음악이 뭐 사회의 부조리를 은폐한다 어쩌고 하는데 대중예술도 충분히 비판적 기능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후드려 까고 있는 거죠. 이해되니? 너가 오히려 표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오히려 이런 다양한 예술들의 기능과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라고 나지문을 쓴 사람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옆으로 쓰겠습니다. 4문단 비판의 핵심. 결국에는 아도르노. 너 말로는 동일성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동일성을 추구하고 있는 건 지금 너 아님? 전위 예술로서 동일성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어떠한 주관도 결여되어 있지만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미적 가치가 있다는 거. 두 번째, 너가 말한 대중예술도 충분히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비판할 만하죠? 괜찮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한 발자국 나아가서 또 어떤 생각했냐면은 어떠한 주관도 결여되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주관이란 건 이 지문에서 주관이란 건 뭐였어? 내가 알고 있는 주관이란 미메시스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나무 이렇게 킬 게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은 지문밖에 없잖아, 그치? 주관? 미메시스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주관은 그거니까. 그래서 미메시스조차 없지만 그래도 필자는 여기서 미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아도르노는 되게 제한적인 것에 국한해서 미술의 가치, 예술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까일만한 거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 대중예술 너는 막 은폐하네 뭐네 했는데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지 않음? 이런 얘기한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번, 7번 문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정답률이 높기는 하거든? 작수를 봤을 때 6, 7번은 충분히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6, 7번 유형이. 그지? 충분히. 왜냐면 작수 해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수능까지 간다면은 이런 문제에 따라서 1등급도 1등급이지만 진짜 이제 한 2등급 라인도 위태위태 할 수 있다는 거, 그치? 맞히냐, 못 맞히냐에 따라서. 더군다나 내가 1등급 컷이 아니라 내가 막 문과 스카이 뭐 혹은 뭐 이과 의치한수 약 뭐 지망이다 하면은 국어를 뭐 96%를 맞는 건 되게 손해란 말이죠. 사실 100분이 9구는 나와야 된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1등급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이따가 나올 6번 7번 문제를 수능 때 당연히 맞춰야 된다는 거. 이따가 볼 유리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웹페이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4번 문제 독서활동지 이거 졸라 좋아하는 것 같아 평가원이. 뻑하면 독서활동지 이거 학습활동 교과서 학습활동 뭐 그런 건데 옛날에 내신 때도 막 그 학습지 있잖아. 학습지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프린트라고 하냐 유인물이라고 표현하죠. 그 왜 유인물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무튼 간에 유인물에 나온 그런 거잖아.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술관 예시 딱 보자마자 아 쉔베르크? 세잔? 3번 선지 사실 C 같은 경우도 비문학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라고 생각해. 변화과정? 에 답이네. 그지? 근데 비문학을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실력은 올라왔는데 내가 아직 실전에서 뭔가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게 되게 힘든 게 본인의 판단을 못 믿어. 이게 국어 성적이 실력이랑 비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미 실력이 늘었어.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 그치?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치? 정답률 한 뭐 90% 넘겠지. 넘어요, 실제로. 그러면 딱 이제 C를 딱 봤을 때 1등급은 변화가죠? 개소리죠? 3번 다. 이게 돼. 내가 4등, 내가 6평 4등급이야. 근데 현재 실력은 2등급이야. 예를 들면. 6평 기준이고, 이거는 좀 추상적이지만 실력 기준. 변화과정, 어? 이상해. 답 같아. 답인가?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변화과정, 아니네. 아니다. 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발표. 뭐가? D도 한번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D도 한번 보는 거지. 논지를 강화하기에 다른 의견을 인용? 인용했어. 했고, 한 개 지적했어. 이러면서. 이러다가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된다고. 이러면 이제 내가 설령 실력적으로는 진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뭐 스카우터가 있다면 당신은 2등급 실력이네요가 된다 쳐도 이런 포인트가 되게 많아.
사실 이런 포인트가 비문학보다 어디서 많냐면 문학에서 많아. 문학에서 많아지면서 내가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좀 안전빵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지고 1등급 받기가 되게 어려워져.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실력과 이 점수가 비례하려면은 생각보다 이게 멘탈리티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 멘탈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해. 실무 같은 거에서 뭔가 과감성을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스무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답을 믿고 고르고 그게 정말 답이었던 성공 경험이 많이 쌓여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내가 내 뇌를 믿어야 된다고. 아까 똑같아. 딱 보고 눈 보고 뇌가 이제 오케이 사인 내린 거야. 야 이거 답이야 답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야구야. 내가 1루로 뛸까 말까 고민해. 1루에서 코치가 막 뛰라고 졸라 그래. 뛰어 이러는데 멈칫한 거지. 뛰어도 되나? 이제 하다가 이제 뛰고 아웃 당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거 슈팅 센터링 올려? 마라? 패스 줘 마라 하는데 막 앞에서 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 괜찮아 하면 손흥민 손 흔들고 있어. 줘 마이볼 줬는데 줄까 말까 하다가 뺏기고.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3, 4등급인 친구들이 1로 간다는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진짜 이런 어떤 실전에서의 어떤 시간 관리라는 것 되게 멘탈적인 부분과 되게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 문제가 어려워서 길게 설명한 게 아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실무 푸시거나 구평 치셨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아 5번 같은 경우도 봐봐. 똑같아. 또 1번이잖아 답이. 심지어 쉬워. 심지어 쉽단 말이야. 지문 좀만 이해했으면이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중예술이 대립일 리는 없잖아. 이해되니? 1번인데 괜히 나온 선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술과 개인을 이렇게 구분했냐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치? 예술과 개인의 정체성 이렇게 나눠지긴 하잖아 범주가. 근데 둘이 대립은 아니죠? 뭐야 1번 딱 보자마자 답이네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2, 3, 4, 5를 볼 것인가? 본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볼 것인가? 그지? 이게 근데 나는 1번 정도의 확신이면은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 이해네? 이게 사람마다 수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차이가 있겠지? 이건 누가 봐도 1번이 너무나도 답이야. 2, 3, 4, 5번 안 볼 수 있겠지, 그치? 조금은 애매해. 물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좀 뭐랄까 좀 더 과감하게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자, 6번 문제. 이게 계속 강조했던 6, 7번. 되게 강조한 부분인데 자, 기억의 이유를 발모는 물론 추론해보세요라고 돼 있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있냐.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는데 이미 맥락에서 이 기억의 이유가 내가 어느 정도는 납득이 좀 됐어야 된단 말이야. 맥락 속에서 이 맥락이 뭐였냐. 아까 전에 이 미메시스가 왜 부정되고 있다고 했을까. 너는 본질을 얘기하면서 너무 국한시킨 거 아니야? 뭐 결국 이런 맥락이었다고. 그지? 본질을 얘기하면서 너무 국한한 거 아니야? 해서 자 어쨌든 이게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6번 문제 결국에는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부분이 기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깔 거면 누구의 발언을 깔 거면 저도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만 까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한 말에 대해서 까야 되는 거잖아. 안 한 말에 대해서 깔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내가 아까 전에 2등급 받기는 쉬워요 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국어 2등급 받기는 쉬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누가 강민이가 확통은 개쉽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한 말이 없는데. 그죠? 국어 2등급 받기는 쉽습니다 했을 때 2등급 받기가 왜 쉬움?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해돼? 자, 봐봐 무슨 얘기니 봐봐. 1번 선지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부정하고 있어. 애초에 이거는 나의 글쓴이가 할 말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죠? 나의 글쓴이가 너 잘 모르네. 정형적 형태도 재현되는 거 너 모르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니? 1번 선지 틀렸죠. 그렇죠? 2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이거 마찬가지야. 재현의 주체가 감상자로 전환된다? 전혀 그냥 상관이 없어. 재현의 주체가 감상자로 바뀐다? 아도르노가 한 얘기도 아니고 나의 글쓴이가 할 만한 얘기도 아니야. 3번 같은 경우 어떠냐. 물론 아도르노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맞아. 세계의 본질을 얘기한 것도 맞아. 근데 얘가 여기서 간다?
이건 잘못된 거지. 이해되니? 이거 얘기했고 이거 얘기한 건 맞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이거로 전환되기 때문에 너는 미메시스를 부정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지? 4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비정형적 형태는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게 미메시스인데. 야, 비정형적 형태 어차피 미메시스로 왜곡돼 라고 나가 기억의 이유로 제시할 리가 없잖아. 이해되니? 자, 5번 선지 결국엔 딱 봤을 때 너의 얘기들을 하면은 예술가의 주관인 미메시스가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돼. 이 형태에 대한 체험. 비문학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 뭐가 보이냐? 비정형이 보인다는 거야. 네 말대로라면 하면서 그치? 네 말대로라면 이 예술가의 주관도 충분히 세계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농부의 어떤 삶? 그죠? 뭐 아니면 생명력? 근데 그런 건 다 가려져 버리고 오로지 비정형적인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너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어. 이해되시죠?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고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이야. 이 6번, 7번 문제의 구성을 보시면은 6번은 아도르노를 까는 거죠. 너는 잘못 얘기하고 있어. 7번은 뭐야? 아도르노가 반박하는 거지, 그치? 넌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야, 네가 하는 게 동일화 아니야 했었죠. 너 동일화 싫다면서. 네가 동일화 하고 있네 라고 했을 때 아드로노가 반박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해야 돼? 응 아니야. 나 동일화 싫어해. 동일화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드로노가 동일화를 진짜 지향하지 않잖아. 동일화 싫어하는 거 맞잖아.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동일화 지향하네. 아니야. 동일화 지향 안 해가 돼야 맞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봐봐. 그것만 생각하고 봐도 1번 선지 봐봐.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기 때문에 동일화는 실현이 불가능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강민이 딱 보면 관상무예가 나중에 바람필 관상이네. 이러면 내가 아니야. 난 바람피는 사람이 아니야. 이래야 맞는 거잖아. 이거랑 내 얼굴을 봐도 바람 못 펴. 나 불가능해. 이거랑은 다른 거잖아. 이해되니? 불가능을 얘기하지 않겠지.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절대 할 말이 아니겠지. 야, 어차피 비동일성, 어차피 동일성으로 귀결돼. 절대 아드로노가 할 말이 아니잖아. 추론이고 뭐고 이제 내가 이해한 아드로노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이 얘기는 내가 맨날 했어. 1월달이 뭐야? 작년 수능 끝나고 설명회 할 때부터 계속한 얘기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비문학은 읽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100번 넘게 말했어. 근데 애들은 맨날 이제 뭐 하냐? 확인하잖아. 읽고 어디 나와 있지? 확인하고. 매삼비 마더텅 답지 보면은 3문단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다. 아, 여기 나와 있었구나. 이러고. 근데 그건 졸라 옛날 스타일이고 요새 시험은 항상 네가 이해한 아도르노라면은 이렇게 말할까? 를 물어보는 거잖아. 도로형이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이런 말 절대 안 하겠지. 동일성에서도 비동일성 발견하기 쌉가능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겠지. 그렇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고 4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구분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화를 해도 비동일성으로 전환 동일화를 부정해야 되잖아. 네 말들은 다 뭐야? 어차피 동일화해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비동일성으로 갈 건데 이렇게 도르가 얘기할 리가 없다는 거지. 5번 선지 보세요. 동일화를 거부하는 게 전위예술의 본질이다. 애초에 무슨 소리냐. 동일화를 거부하는 게 나의 본질인데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거는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동일화가 되냐. 이건 내가 짬뽕을 극강으로 좋아하는 거는 짬뽕에 대한 극한의 추구인 거지. 그지? 이 짬뽕을 추구하는 거지, 그치? 이거를 뭐 표준화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내가 A를 지향한다는 거니 A를 극한으로 지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B로 표준화시키는 게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해돼? 나는 비동일성, 즉 거부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동일화가 되냐. 얘를 그냥 극한으로 지향하는 거지. 결국에는 동일화를 난 거부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왜? 몰아깠는데. 너 동일화하려고 하네. 무슨 소리야. 동일화 절대 안 하지. 이 말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 근데 이 추론이라는 게 리트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막 진짜 막 논리적인 어떤 그런 막 3단 논법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 지문을 잘 이해했으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거든. 오히려 8번 문제가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자,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미술관도 다 가고. 자,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는 자화상이었지만 기괴하고 불편했고. 딱 보고 전 든 생각, 뭐 쉔베르크랑 비슷한 거겠네. 두 번째,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 유통, 상업광고. 상업광고? 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비판적인이라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대중예술과 좀 가깝네.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관련이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대중예술도 비판할 수 있어 뭐 이거 생각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세잔에 오히려 그 사과가 생각이 났어. 왜냐면 뭔가 막 시골 마을 막 이런 거니까 예술가의 뭐 주관? 뭐 세계의 본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조리는 아닌, 부조리에 대한 어떤 느낌은 아닌 이런 걸 생각하고 선지를 갔을 때 첫 번째 작품에서 기괴한 불편한, 이거 아도르노가 A죠. 그거 왜 그런 거냐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네가 예술적으로 체험해서 그런 거야. 쉔베르크 음악이 불편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오케이. 이번 선지, 네가 만약에 두 번 작품에서 뭐 익숙함을 느꼈다면은 현대사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을 느낀 거야. 감각이 무뎌진 거야. 뭐 그럴 수 있겠다. 3번 선지는요, 어렵지 않아서 이 문제 되게 쉬웠죠.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보자마자 아 뭐야 3번 선지가 쉽게 정답이네 가 됐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바꿔쓰기 문제는 어렵진 않았지. 맞바꾼다는 게 전락시키다, 나락으로 보내다랑은 같은 말이 아니니까 얘는 좀 쉬웠죠. 1번 선지 정답이고,